해외 예술인 사업,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한국 음악을 하셨고, 우리나라 한국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 기간에 여러 가지 또 연락 취하고, 음악을 다른 음악을 여러 번 아주 그 일정이 되시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리 해외에 있는 예술인 단체 공연 팀 중에서 제일 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티라톰하고 뉴욕에서 이렇게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수 있는 거리지만은 쉽게 오지는 이제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카리브해나 이렇게 아마 뉴욕에서도 이제 카리브해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되지만 트레어 토벅을 보시게 되는 많지 않은데 잘 오셨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뉴욕 시민들하고 또 트레어 토벅을 인연을 맺을 수 있을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와서 이게 자세가 활동 중에서 문화 활동이 제일 비중이 많고 또 호응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공연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 행사를 갖다가 이쪽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최하게 되고 매번 할 때마다 호응도 그렇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양 간에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이렇게 우리 어제 그 공연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제 듣고 나서 어제 오신 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다. 이게 원래 이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일 이제 공연이 있는데 내일 공연 같이 즐기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또 트레이너 쪽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공연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여기 4박 5일 동안에 짧은 시간에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먹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초대해 주신 대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저희가 또 언제 이렇게 또 다시 여기 오겠습니까? 모르죠. 나는 토바고에서만.